이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김건희 영부인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국민들한테 많은 신임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저도 이제 사람으로 그렇죠, 봤을 아무래도. 때 네, 한나라의 대통령님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 한 개 있어야지 신뢰를 받지. 네. 한 개 없는데 어떻게 신뢰를 받아.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는지. 일단은 무엇 때문에 욕을 보는지 제일 점으로 첫 봤을 번째. 때야 선생님 점으로 점으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무능한 거. 아 무능. 대통령 깜이 아닌데 그냥 그 인지도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 우리나라 국군이 참 뭐냐면 을그러질라다 보니까는 이렇게 을그러집니다. 그래서 일단 무능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참모진들,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 내가 무능하다 그러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이 사람을 유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꽃이 이쁘지 않다면 꽃받침이라도 예뻐야 되는데 꽃도 안 이쁘고 꽃받침도 너무 얼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윤핵관들 뭐야 장제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권성동 그 다음에 이주철인가 이재철인가 아무튼 이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 다 너무나도 자기 밥그릇 싸움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본질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김건희죠. 김건희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더 못 받고 있는 부분도 많죠. 왜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요, 야당, 여당, 민주당, 뭐 국민의힘 어떤 누구 당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당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된다. 이거는 아니 된다. 뭔가가 개파 싸움을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내려놓고 국민 민심을 조금 돌봐야 된다는 게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잖아. 이 밥그릇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는 뭐야? 국민만 새우등 터지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야? 나라가 망하려 그러면은요. 나라가 망하다 보면은요. 탕간오리들이 너무 많아져요. 탕간오리들이 많아고 자기 뱃속을 자꾸 치우다 보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짝이잖아요. 옛날에 뭔가 나라가 기울어지고 가세가 기울어질 때 보면 탕간오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현재 그 탕간오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돼. 가지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편파를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금은 알아야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뽑아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통령을 이렇게 뽑는 것처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 대통령 뽑은 게 지금 실수다? 실수죠. 그게 제일 첫 번째 국민의 실수. 아, 그래요? 국민의 실수고. 그게 일단은 근데 대통령 할 사람이 있나, 지금? 왜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걸 보면 그나마 대통령 까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는 또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도 굉장히 조금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도 괜찮은데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참 뭐냐면 지금처럼 소신껏만 잘하신다 그러면 나중에는 차후에 몇 년 뒤 몇 후년 뒤 10년 뒤라도 어떻게 보면은 참 크게 한 권을 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 보여요. 근데 국민의힘에 찾아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현재 뭐 인지도가 있다 하지만은 참 뭐냐면은 일 못하는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김성태 의원은 이미 지나가셨고 또 뭐 각성도 의원은 아니 어쩔 수 없이 꺾어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들이 의원님들이 제발 조금 앞만 보면서 민심만 보면서 조금 정치에 대해서 진짜 소신껏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무능한 게 죄예요. 무능한 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